제5회 시흥시 청소년 모의유엔 회의 오프닝 사회를 맡게 된 한국유엔 청년협회 김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모의유엔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연도 청소년 모의유엔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시흥시는 5년간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함량을 위해 국제교류 사업의 일종으로 청소년 모의유엔 회의를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관내 15개 중고교에서 추천 선발된 약 30명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12개국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상황과 맞게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열띤 회의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자신 있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시흥시 지역사회도 세계를 향한 우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요. 본 회의에 앞서 시흥시에서 제작한 축하 격려 영상을 시청하고 의장단의 모의유엔 총회 계획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2021년 제5회 시흥시 청소년 모의유엔 회의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heritance than darkness and entropy, failure and freefall, something you have to choose. A fight that never ends, a hope that always burns, a belief that our inheritance can be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At its birth, the United Nations was a symbol of global unity, and today it is the epicenter. The world expected the United Nations to stand up to the challenge in its time of need, and our personnel around the globe have proved able and willing.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각국 대사의 역할을 맡아 토론과 협상 그리고 결의안을 도출하는 과정들을 경험해 볼 것입니다. 이번 모의유엔을 통해 여러분도 글로벌 국제의식을 함양하고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연대의 참 의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올해 모의유엔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각 학교의 학생들이 국가의 대표가 되어 세계 시민으로서 중요한 글로벌 인성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한층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시흥시의회 의원님들은 앞으로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체코 대사로 활동하면서 평소 관심 있었던 국제 정세에 관해 각 나라 대사님들과 얘기해보면서 배워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제4회 모의회에 참여하시는 참여자분들도 학교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글로벌 청소년 프로그램들도 취소가 되었다는 상황을 들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 모의회의 경우에는 축소된 규모로나마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듣게 되어서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꼭 나중에 UN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제5회 시흥시 청소년 모의위원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개회에 필요한 3분의 1의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호명하면 대표께서는 명패를 들어 예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 대표님, 영국 대표님, 캐나다 대표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님, 독일 대표님, 벨기에 대표님, 프랑스 대표님, 브라질 대표님, 이탈리아 대표님, 이스라엘 대표님, 일본 대표님, 중국 대표님, 총 12개국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5회 시흥시 청소년 모의위원 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유엔총회 의사진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참석자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1분간 묵념 또는 묵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각국 대표님들 그리고 귀빈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흥시 청소년 모의위원 회의 제5차 총회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년 의장직을 승계받음으로써 명예를 이어나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의장으로서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앞서 약속드립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각국의 대표님들을 환영하며 여러분들이 초대에 응해주신 것에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비록 현재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열정이 빛을 발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모여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자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경 COVID-19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1년 8월 현재까지도 종식되지 않고 또한 인종차별 등의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많은 국가 및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함과 동시에 국가, 기업, 시민 간의 이해관계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고자 지금 이곳에서 해결의 의지를 보이며 결의를 다져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토의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종식 선언에 가까이 다가갈 정도의 상황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회의 일정에 대해 자세한 공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우선 각 국가별로 일반 토론 발언 절차를 거치며 그 이후에 두 가지의 세부 쟁점 사안에 대해 세부 쟁점 토론을 거치고 그 이후 결의안 및 수정안 상정 절차와 함께 채택 절차 이후에 마지막으로 폐회식을 진행함으로써 이번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토론 발언은 각 대표에게 3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브라질, 이탈리아, 이스라엘, 일본, 중국 순입니다. 먼저 미국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께 이번 청소년 모임 회의에 의장으로 선출되신 것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훌륭한 지도력과 함께 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국은 이 회의가 잘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 창궐 이후 급속도로 바이러스로 확산되어가면서 전 세계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의료체계나 관리 시스템, 그리고 백신 공급에 관한 문제도 발생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확산은 글로벌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백신이 통하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하여 더욱 전 세계적인 혼란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이 모든 나라에게 공평히 지급되고 적용되기에는 각 나라의 재정적인 상황이나 기술적인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균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보건, 방역 등 바이러스 확산에 관한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과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의 침체 등 간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력과 자원을 관리하는 부서인 CDC를 두어 현장 대응과 총괄 대응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공중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면서도 실제로 발생하는 위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평소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비를 위해 항시 훈련 중에 있고 실제로 2001년 9.11 테러 이후부터 많은 바이러스와 질병을 비롯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먼저 약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에 서명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경기 부양 지원금을 제공하였고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증감에 따라 실업수당 연장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또 각 주와 지방정부에도 약 300만 달러가량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각 정부의 주체적인 해결 노력 또한 기대되고 있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케어스 액트 법안의 수립을 시작으로 정책의 대상에 따라 필요한 예산과 정책들을 파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제사회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앞서 자국이 두었던 CDC처럼 국제사회에서도 어떤 보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CDC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각 나라의 협력적인 공조관계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케어스 액트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한 나라가 처한 상황적인 요소에 대한 기준을 나누어 얼마만큼의 도움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잘 파악하여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구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협력국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대표님, 총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촉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영국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께 이번 청소년 모의위원 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축하 말씀드립니다. 2019년 12월 말 코로나 발병이 처음 보고된 이래 불과 1년 반여 만에 국제사회는 사회적, 경제적인 많은 부분에 손실을 입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급속도로 퍼지고 변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모두가 안전해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안전해질 수 없는 것이 팬데믹의 특징이며 따라서 코로나의 종식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펀딩을 통해 백신을 함께 개발하고 국가 간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백신이나 치료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영국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이 느슨해진 6월부터 확산이 빠르게 퍼져가면서 다시 하루 확진자 수가 1만 명 이상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하루빨리 모든 나라의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 백신의 공급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처해왔습니다. 올해 1월 13일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3억 6,700만 도스, 얀센 3천만 도스 등 총 7가지의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신을 독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본국은 오래전부터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왔으며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영국 백신 네트워크 UKVN을 구성해 전염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에 대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백신 인프라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지원해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국은 지적재산권의 중지가 백신 공급의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허를 공개하더라도 첨단 기술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신생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효능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필요한 원료들을 충분히 공급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본국은 백신 수출의 규제를 풀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국제사회를 위한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도 백신을 개발하고 빈곤국에 배포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6억 5천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의 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 또한 우선시되어져야 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두 번째 부분은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백신을 운반하고 그 백신들을 국민들에게까지 접종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의료 인프라 구축이 힘든 나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인력 충원을 해주는 것이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 의료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0억 파운드를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국민보건서비스 NHS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국은 동등한 백신 분배를 위한 활성화된 백신 수출과 백신 제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를 제안합니다. 안 들리나요? 저희 영국은 동등한 백신 분배를 위해 활성화된 백신 수출과 백신 제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를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 국가들의 노력과 국제기관의 인력 구축 및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영국도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세계사회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국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캐나다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선 이번 회의에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것에 대해 무한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의 대표하여 나오신 대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대사입니다. 발언에 앞서 회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환자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코로나는 변이 바이러스가 되면서 5단계를 걸친 현재 델타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접종시키고 있지만 완전 접종자 수는 16.13%를 현저히 적습니다. 또한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 2억 명을 능가하였습니다. 코로나는 한 국가로 반역이 잘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여러 나라의 코로나 반역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국은 이처럼 각 나라가 우선이 아닌 세계 반역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역이 잘 되어가는 국가는 반역이 잘 되지 않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코로나 반역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는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백신과 의료기기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공중보건에 관해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코로나 예방법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국민의 5배의 백신을 갖고 있어 국민들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염자의 수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국은 이 회의를 통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나라의 순위를 정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나라와 어느 정도 여유로운 나라를 정하고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백신은 많은 나라가 부족하지만 마스크나 소독제 같은 단역을 위한 기본 물품을 주며 도와줄 수 있기에 이를 지원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저희 캐나다는 국민의 5배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또한 충분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반역을 위한 의료기기를 제공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의료 연구에 힘을 썼으면 합니다. 여러 연구원과 연구소에 지원을 해주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상황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감염을 막기 위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코로나 상황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과 풍족한 부분을 확인하며 거짓 없이 국가별 코로나 상황에 대해 공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코로나는 한 국가가 아닌 세계의 문제이므로 거짓 없이 진실한 코로나 상황을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본 캐나다 대사는 여러 국가들이 서로 도와 세계 반역에 함께 힘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나다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장님, 우선 이번 회의에 의장님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무한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이 현명하신 진행과 뛰어난 지도력으로 성공적인 회의를 이끌어내시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번 회의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대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대표하여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발로
세계 각국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는 교류를 축소시켰고 이로 인해 경제는 위축되었습니다. 백신의 개발로 다시 회복세가 시작된 듯 하였지만 전염성은 더 높아진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하여 다시 침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거듭되는 진화와 확산으로 생기는 위기에 지금이야말로 다시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생기는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경제력 약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봉쇄와 국경 봉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관광업, 요식업 등에 큰 타격을 입혔고 지난해 초에는 약 8조 2천억 원 이상의 생산량 급감을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회사가 폐업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업하여 실업률이 매우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내 총 생산 지수 하락으로 이어져 GDP 성장률 마이너스 7.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약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관광 기업 및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 후 경기 부양책을 통해 일자리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 문화, 예술, 농업 등 부분에 있어서도 18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회복세는 더디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올해 본국의 경제 상황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사회 혼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에서는 급빈층 약 1억 명이 증가했고 빈곤층과 부유층의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국은 빈부격차를 막기 위해 중산층을 늘리려 힘썼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발로 빈곤층은 더 가난해지고 일부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어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식량 부족 인구는 코로나19 이후인 지난해 말 2배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 전시물을 훔치거나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등의 생계형 범죄에 이어졌고 사회 분위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에 본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올해 4월까지 연장하였고 4,7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식료품 물가 상승과 같은 여러 상황 때문에 저소득층의 피해는 계속 제자리 걸음인 셈이었습니다. 또한 교육 상황 악화와 계속 재난난은 봉쇄령으로 인하여 코로나 블루라는 일종의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외부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방역 그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빠르게 세우는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본국은 현재 병원 의료시설이 표화 상태입니다. 의료진 부족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공경을 맡고 있으며 이에 의료물자와 의료진 추가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의 백신 보급은 느린 상태이며 그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아프리카를 통틀어 1.1%로 매우 저조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를 맞은 이 시점에서 모두에게 백신은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아프리카에서도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로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여러 국가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독일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장분들의 선출을 축하드리며 본 회의에 참여하여 각국의 대표분들과 소통할 수 있음에 영광을 표합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1월경 발생하였으며 2020년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국은 확산에 대응하여 AHA, AL 규칙과 같은 사회적 접촉 제한 조치와 락다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진행 중입니다. 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분기에만 총 생산의 2.6%가 감소하였고 2020년 1,892억 유로의 현금 적자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21년 고용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전 세계에서 1억 4,4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전염병 확산이 진정되더라도 세계 경제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버금가는 수준의 충격이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을 해소하기 위한 각국 대표분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자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백신 선점으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을 받지 못한 국가에서는 의료 종사자와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조차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길은 각국의 개별적인 방역이 아닌 지구 전체의 집단 면역 형성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 대표분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백신 물량을 백신 부족 국가에게 지원하는 등의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 여러분들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우선 이번 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신 분에 대해 무한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한 의장님의 현명하신 회의 진행과 더불어 풍부한 경험과 지식, 지혜로 성공적인 회의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번 회의를 준비해 주신 의장단과 사무국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모든 국가는 2019년 12월 발병한 코비드19로 인해 현재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비드19는 2020년 1월 본격적으로 전 국가로 퍼지기 시작하여 1월 31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상태를 선포하게 만든 바이러스입니다. 현재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어 매우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하였고 2020년 10월 6일 WHO는 곳곳에 숨은 전파자를 고려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코비드19에 감염을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염자 수가 약 5억 명이던 스페인 국가보다 많으며 신종 블루 수정치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코비드19를 막기 위하여 세계는 코비드19 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선정된 백신 생산에 비하여 수요가 너무 많아 백신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다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나타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 개발된 백신마저 소용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코비드19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데 있어 백신 경보 수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백신 경보 대처할 뿐 아니라 코비드19를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20년 9월 11일 2020 의회 협력 유엔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이 결의안의 핵심은 코비드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 비용으로 조달 가능하고 품질이 검증된 필수 의약품, 백신, 검사, 진단, 개인별 보호 장비, 의료 장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회원국 정부와 의회에 요청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건강 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IPU의 노력을 환영하며 유엔 산하 보건기구인 WHO, 유엔 내 관련 조직, 기금 프로그램에 대하여 IPU와의 협력 증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프랑스 정부는 코비드19 전파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본소득 보장 3점수당 사회 부조를 하고 있으며 야간 통금을 실시하여 코비드19 팬데믹에 이겨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2020년 6월 4일 기준 약 15만 2천 명이 기록하였고 이때 치사율을 약 19.07%에 달했습니다. 현재 3차 대유행으로 인해 급격히 치솟는 감염률을 억누르기 위해 오후 9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합당한 이유 없이는 외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프랑스 정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의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저희 프랑스는 현재 코비드19의 위험이 크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있다고 생각하며 저희 정부는 다른 어떠한 국가보다도 코비드19 팬데믹의 개선을 위하여 대처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중국은 빠른 시일 내에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한 문제와 해결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연계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코비드19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한 백신과 경고만으로 대했을 때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하기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현실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만이 코비드19 팬데믹 해결의 최선의 길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코비드19 팬데믹 해결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사회 모니터링과 공고를 통한 보험구조 투명한 원조와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도 코비드19 팬데믹 문제에 대한 깊은 의도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제사회와 유엔 회원국들은 코비드-19 팬데믹 해결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유엔과 WHO, 국제사회에 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고 이에 대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프랑스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벨기에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장단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코로나19 팬데믹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각국의 대표단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첫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바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에 강력히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벨기에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에 강력한 거리두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벨기에는 강력한 통제 조치와 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 및 철저한 역학조사 등 방역에 있어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코로나19 피해 증가에 따라 전 세계가 백신 개발과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는 약 30억 회 이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벨기에 또한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백신 낭비 최소화를 위해 QX 플랫폼 개발 및 EU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 무료 발급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벨기에의 총 접종자 수는 인구 대비 65% 이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국가별 백신 및 의료 인프라 문제는 계속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백신 생산에 그마저도 생산량의 대부분은 오직 소수의 국가에게만 공급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 인프라 격차의 문제와 지식재산권 면제 논의가 계속되며 현 상황은 백신 전쟁이라고까지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국은 미국 화이자와 협약하여 화이자 백신 일부를 본국에서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아프리카 세네갈과 벨기에의 바이오테크 그룹과의 협업으로 본국의 백신 기술을 통해 서아프리카 나라들로의 백신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올해 3월 유럽연합의 국가 간 코로나19 여행 인증서 발급을 제안한 것과 같이 각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다양한 협력과 제안이 활발히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코로나19라는 지구촌 공동의 문제에 대해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제재난 속에서도 계속되는 백신 공급 편중, 의료 인프라 격차 등과 같은 불평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국가는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수렴함으로써 협력하여 코로나19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구촌 관계망 형성을 제안합니다. 이는 국가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시키고 후에 있을 또 다른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각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를 위협하는 현 상황이 하루빨리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벨기에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브라질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의에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 현재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하며 세계 경제 침체와 보건의료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남미 지역을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로 지목하였고 그 중에서 브라질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본국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경제 회복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위기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공식적인 발표와는 달리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감소 및 실직으로 인한 노동자들과 취업계층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본국의 공식 실업자는 1,280만 명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약 1.4% 증가했으며 2021년 현재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는 팬데믹의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을 위해 현금 지급 대책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 극복과 일자리를 잃은 비공식 노동자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의 장기적인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브라질 내 두 지역을 제외한 모든 중환자실 병동은 현재 꽉차거나 80% 이상 수용된 상태이며 선수통 도적으로 환자가 질식사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백신 확보도 늦어져 이제야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브라질에서 생겨난 감마 변이 바이러스에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가세하면서 3차 유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이러스가 의료 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빈곤층 등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문제는 보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두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감염병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선진국과 달리 개발도상 국가들은 취약한 보건의료체계를 인해 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병실과 의료진 확대, 백신 공급, 의료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코로나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각 국가의 개별적인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위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합니다. 국가 간 관심을 갖고 상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한 국제적인 협력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브라질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잘 이끌어나가신 거라 미소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약 1억 8천 명에 육박합니다. 최근 백신이 만들어지고 확산세가 꺾였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경우 전 세계는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전 세계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미래 세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수수령을 늘리고 원격 학습을 권장해 왔습니다. 이 초기 대응 시 배우 2020년 11월부터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약 3만 5천여 명을 육박하면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급격한 확산세로 공급 경기 침체와 의료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일본 다음으로 노령 인구가 많은 고령화된 사회이고 건강을 서울시들이 듣기에 중국의 평균 치사율이 38%에 비해 7%로 훨씬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취약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원인이었습니다. 공공의료 시스템 자체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사실상 의료인력, 인프라, 건강 등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원인들로 인해 유럽에서 확진 수가 3배로 많았습니다. 필수적인 사업 외에는 아무 사업도 할 수 없기에 경제적으로 침체를 겪었고 실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위기에 본국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기존 제도의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3월 한 달 동안 약 600유로 상당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5월에도 일회성 지원금 지급을 연장하는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이 확산세가 조금씩 감소하면서 고령 인구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80대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고 정부가 직접 개발된 백신 또한 공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37% 정도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국제적인 감염병 위기에도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성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칩니다. 이탈리아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우선 이번 회의의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것에 대해 부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전 세계는 현재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극심한 글로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국가들은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드체인이라는 특수한 냉동 유통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국가별로 백신 공급이 불공평하고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보고된 현황에 따르면 세계 백신 생산량의 약 86%가 선진국과 중진국가에게 공급되었으나 아프리카와 중남미 및 빈민국에게는 0.1%만이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하여 2020년 중 개발도상국들의 정부 부채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최대치인 GDP 대비 9%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 도상국의 부채 상황 부담을 경감하고 만기 연장, 이자 환감 또는 부채 상황 동결 조치를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국가별로 구축할 의료 인프라의 수급진이 상이하여 지속적인 인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국가들의 경우 병원 내 병상이나 입원 시설이 부족하여 환자나 사망자들이 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의장님, 이스라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백신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1월 25일에 기점으로 220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2차 접종을 마친 120만여 명까지 더해 총 380만여 명에 대해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 면역을 현실화함으로써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국제사회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 백신 서프 협약을 체결하여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백신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이장님, 친애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한 국가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더 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의 공급 또한 개별 국가나 기업의 소유가 아닌 모든 국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또한 모두의 일생이 평범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날까지 세상을 나의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 분실형이 될 좋은 행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여러 국가의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일본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우선 회의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것에 대해 무한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그동안의 국제사회가 겪어왔던 질병들과 다르게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아시아에서 시작해 유럽, 아메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감염성 질병들은 치사율은 높지만 국제사회가 일부 지역의 문제로만 치부해왔다면 이번 코로나19는 국제사회가 새롭게 경험하게 된 질병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 지금 국제사회는 코로나19의 더 큰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백신이 개발되었으나 이를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 유통상의 문제로 인해 균등한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곧 심각한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해당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더 큰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유엔 총회는 회원국 중 76개국 공동 발의로 유엔 회원국 의회 국제연맹 간 상호협력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고 각국의 의회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유엔은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유엔 총회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고 품질이 검증된 의료 물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였습니다. 본국은 2020년 1월 15일 자국 내 최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 감염자가 보고된 이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왔습니다. 마스크 부족, 대면 서비스 사업 부도, 의료 대란 등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막고자 제약회사 화이자로부터 16세 이상의 국민 전체 접종이 가능한 수준의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당국의 코로나19 치료제 자체 개발과 사용을 서두르기 위해 20억 엔 상당의 대규모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의 주최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한 대회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무관중 올림픽을 결정함으로써 방역보험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일본은 그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2020년 4월 이후로 심각한 금융 타격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굴지의 산업들이 모두 얼어붙으며 경제활동 인구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실업률 또한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염병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숙박업과 요식사업 등 대변 서비스 사업 분야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이 감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및 재정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저금리의 대출 지원, 경영 상담, 보조금 금리 인하 등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많은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 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백신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급망의 조성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 차원의 협력 과 제도 마련이 더욱 필연적으로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우선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협력 및 연구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아울러 감염병 모델링 시나리오 연구,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연구와 같은 진보적인 기술을 점차 글로벌 연구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긴밀하고 촘촘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므로 ODA와 감염병 RNA 사업의 연계를 통한 개발도상국 혁신 지원 및 감염병 연구를 위한 해외 로컬랩의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일본 의료연구개발을 통한 코로나19 R&D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기술 실용화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신종 감염병 연구와 진단 장비 개발을 지원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료 연구 지원을 이용하여 국제협력을 강화시키고자 해왔습니다. 일본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향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본 회의를 통한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각국 대표단께 감사를 표하며 이만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끝으로 중국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대표단은 중국을 대표해 의장님께 시흥시 청소년 모의원 회의 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무한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중국 당국은 2019년 12월 본국의 우한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증상이 보이는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하여 현재까지도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본국은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관광 및 항공, 해운산업 등 경제산업 전반적으로 이는 한 국가가 문제로만 국한될 일이 아닙니다.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를 케어할 공공의료 인프라의 부재 및 백신의 공급 부족은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위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간 중국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백신 개발에 주력하여 시노폼과 시노백 백신 개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이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가별로 상이한 의료 인프라의 수준에 의해 백신 접종률 또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자금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협력과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일원 모두가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아래서 백신은 한 국가나 기업이 독과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공재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안전하고도 평등한 주도 아래 모든 국가에서 차질 없는 백신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워킹그룹과의 실무협의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백신 공유를 통해 백신 공급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과 함께 난관을 헤쳐나가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큰 축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유엔과의 다양한 협력을 주도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생산적인 협의와 토의를 통해 본회의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분수령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른 대표단 분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이제 무의회 회의 총회의 일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참가자분들께 귀중한 발언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반대가 없다면 총회의 일반 토론을 종료하고 의제 항목에 관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대표단 있습니까? 반대가 없으므로 일반 토론의 종료가 결정되었습니다. 의제 항목,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의회 회의에서는 이 의제 항목의 두 가지 세부쟁점으로
감염병 조기 종식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 촉진 방안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불평등의 문제와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의장은 대표 여러분들께 먼저 의제 항목의 첫 번째 세부 쟁점으로 선정한 감염병 조기 종식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 촉진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른 세부 쟁점도 논의에 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첫 번째 세부 쟁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대표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며 발언 시간은 60초입니다. 발언을 희망하는 대표께서는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프랑스 대표께서 명패를 드셨습니다. 발언을 희망하는 다른 대표가 있습니까? 벨기에, 이스라엘 대표께서 명패를 드셨습니다. 발언을 희망하는 다른 대표가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을 희망하는 대표가 없다면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스라엘의 순서대로 발언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국은 접종완료 응급이율이 56.7% 정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확진자에 관한 문제는 전 세계 누적 6에서 7일 정도로도 높습니다. 그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 촉진을 위해서 백신에 관한 신뢰도를 올리고 홍보차 알리는 방면으로 나아가려 시도하는 중입니다. 전 세계 15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본국은 10명 중 9명이 코로나 백신에 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는 결과가 밝혀졌고 타국들보다도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기에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이라는 생각을 내놓는 바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은 나라들이 백신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또한 안전에 관한 우려인데 현재까지 가장 많은 백신을 접종한 나라 중 하나인 본국의 경우 응답자의 87%가 백신을 신뢰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면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 촉진 방안을 내놓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국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 캐나다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염병 조기 종식을 위한 국제적 수준을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 촉진 방안으로 먼저 국가 서로 간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백신을 생성하는 기관 및 바이러스 변이 연구 등에 투자하여 안전한 백신을 확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빠르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백신이 많아도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람들이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접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깨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신 접종을 할 인프라가 빈약합니다. 그렇게 먼저 의료 인프라 선진국들과 인프라 물자들을 공유하여 더 많은 백신과 의료 인프라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돕는 의료인들에게 먼저 백신 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걸리기 쉬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과 노인 계층부터 차례대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의료 접근을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의료 물품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독일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염병 조기 종식을 위한 국제적 수준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 촉진 방안은 마인즈 대학병원에서 디지털화된 백신 예약 및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의료 종사자들의 신속한 백신 접종을 가능하게 하며 인공지능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백신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제적으로 시행하면 빠르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이 매우 발달되어서 백신의 음모론이나 반대 운동이 강화되어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TV, 신문, 라디오, 소셜미디어 등에 백신 정보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는 공익 광고를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독일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백신 접종 촉진을 위한 유엔 회원국은 서로 백신을 공급해줘야 하며 다른 국가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인 의료 지원 등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본국에 따른 국가의 국민이 거주시 차별 없이 백신을 지원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각 국가, 사회적 약자는 경제적 문제 혹은 신체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과 백신 접종 등 의료 접근에 대해 불평등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높이고 백신 접종을 위해 대책 등 최소적 방안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와 일반 국민의 의료 접근 수준이 동일한 수준이 될 때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과 같은 경우 사회적 약자와 일반 국민이 같은 시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백신을 접종하여야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프랑스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벨기에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국은 한정된 수량의 코로나19 백신이 일부 소수 국가에만 집중되어 공급되는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엔이 유엔 백신 제조업체 백신 기근을 겪고 있는 국가에게 백신의 공급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구하고 백신이 공급되지 못해 겪는 인명 피해를 줄이고 나라와 나라 간의 감염을 방지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및 종식을 이끕니다. 국제기구로서 위상을 가진 유엔이 백신의 균형적인 공급을 위해 직접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백신 공급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벨기에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제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국가 간 합의로 하여금 일정 백신 접종률을 정하고 해당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일정량을 넘으면 다른 국가들의 빠른 접종을 위해 돈을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발언자 명부에 더 이상의 발언자가 없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대표님이 없다면 의장은 남은 시간 동안 다음 세부 쟁점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불평등의 문제와 해소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을 대표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쟁점에 관하여 추가로 발언을 희망하시는 대표님 계십니까? 발언을 희망하시는 대표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세부 쟁점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불평등의 문제와 해소 방안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주제하에 다음 세부 쟁점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불평등의 문제와 해소 방안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희망하는 대표께서는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중국 대표께서 명패를 드셨습니다. 발언을 희망하는 다른 대표가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을 희망하는 대표가 없다면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중국의 순서대로 발언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국동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불평등의 문제와 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각국의 코로나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에 대해 지원을 결정하는 회의를 통해 각 나라가 지니고 있는 의료 접근성 불평등의 문제를 확실히 파악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여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각국의 경제 침체를 막을 수 있으며 더 균등하고 균형 있는 지구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 영국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여러 빈민국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빈민국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선진국들에게 백신 기부를 장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국은 방역 사각지대의 노인 지역에 관심을 가져 심각성을 인지하고 확진자가 많은 지역부터 백신 공급을 할 수 있게 각 나라에서 도움을 주거나 백신 공급 전까지 확진자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방역 물품 및 구호용품을 지원하여 방역 사각지대의 노인 국가 및 지역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하여 불평등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독일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 불평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의료 접근성 불평등이 상당하여 소단자나 장애인, 취약계층이나 특히 노숙자의 경우에는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은 1911년 이후 각종 질병보험이 법적으로 통합되어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자, 연금수급자, 자영농민, 실업자, 장애인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독일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각 국가별로 알맞은 빈민층에 대한 우선적 접종 혹은 할당제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줄 것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벨기에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접근성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가 예산의 부족으로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국민들의 백신 접종과 의료시설 정비,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와 함께 도와야 할 문제점이라 생각하며 여러 기부단체 또는 나라 간의 교류 도움을 통해 지원금을 모아 의료시설과 물품이 부족한 나라에 의료 인프라가 안정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 환자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에게 세계 시민들이 정신적인 고통 또한 해방될 수 있도록 심리치료와 예방을 통한 정신적인 건강보장 요청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벨기에 대표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중국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첫 6개월 동안 전 세계 약 90%의 국가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개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안전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부유층과는 달리 원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예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부유국들은 앞으로 생산될 53%의 백신을 확보해야 했지만 아직 협상조차 하지 못한 빈곤국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에 중국 대표단은 각 기구와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요구하며 보건의료단체와 협약을 통해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최빈국과 중진국의 의료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국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제 발언자 명부가 소진되었습니다. 결의안 작성을 위하여 회의의 연기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대표단 있습니까? 반대가 없으므로 회의의 연기가 결정되었으며 잠시 후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3시 15분부터 다시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여러분들께 결의안 SYM/A/5/L.1이 제출되었음을 알립니다. 결의안을 제안하신 브라질 대표의 발언을 듣고 짧은 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한 뒤 결의안 채택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대표께 결의안 SYM/A/5/L.1의 제안 설명을 위한 발언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국 제안국을 대신하여 감염병 확산에 따른 균질병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이라는 제목의 SYGM/A/5/L.1을 소개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인명피해, 국가별 불평등한 의료 접근성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 간 상호 지원과 국제의료기구 협력으로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치약 개편을 위한 지원을 국제적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이며 특히 치약 개편, 치약 국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대표단의 합의로 결의안이 채택되길 바랍니다. 브라질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견이 없으시다면 의장은 2개국 대표의 발언을 듣고 난 뒤 토론의 종료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발언을 희망하는 대표께서는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 대표의 포인트 오브 오더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본 대표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본 일본 대표는 결의안 SYM/A/5/L.1에 대한 수정을 제시합니다. 화면을 통해 결의안 SYM/A/5/L.1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일본 대표께서는 SYM/A/5/L.1의 수정안 SYM/A/5/L.2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SYM/A/5/L.1의 구조 수정안을 소개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단락 1은 특정 국가들에게 백신의 재고가 몰리게 된다면 백신을 받지 못한 국가들 중 의료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진 국가들은 보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에 일부 취약 국가의 의료 관련 지원을 함으로써 취약 국가의 공중보건 시스템을 구축을 위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이 단락의 요지는 취약 국가의 의료 접근성 불균의 완화와 이를 통한 백신 유통의 네, 일본 대표님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접종 속도의 향상이기에 취약 국가에게 의료진을 파견할 것 이하는 백신 접종 속도 향상을 위한 방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 일본문을 하위 단락으로 이동시켜 수정하고 취약 국가에게 의료진뿐만 아니라 의료 인프라 구축, 재정 지원 등 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가별 불평등한 백신 공급이 이뤄지는 현 상황과 앞으로의 취약 국가의 상황을 완화하기 위하여 코백스 퍼실리티를 비롯한 국제적 백신 공동분배 프로젝트 진행 요구를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단락 2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보다 구체적인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은 국제사회 모두의 공통된 문제이기에 협력을 통해 각국의 공중보건 대응 능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격 의료 도입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과 양자간, 다자간,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각 국가의 의료보건 현황 데이터 공유 및 협력 체계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국제사회 모두가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안으로서 필요한 양자간, 다자간,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물질적, 인적 지원체계 구축을 방안으로서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세 번째로 단락 6은 취약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경제적 대응이 없기에 지원의 필요성 등의 여러 복합적인 이유를 고려해 작성된 것이나 그 중에서도 취약 국가가 방역에 실패했을 시 팬데믹의 재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한 뜻에서 실행 부분에
실행 부분에서 취약 국가의 물질적 인적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리고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추가했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번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장은 수정안 SYM/A/5/L.2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시간 관계상 수정안에 찬성하는 1개 국가와 반대하는 1개 국가로 토론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 발언을 하고자 하는 대표께서는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대표께서 명패를 들어주셨습니다. 의장은 회의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모든 대표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1번 대표에게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고자 하는 대표께서는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를 든 국가가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발언을 희망하시는 대표께서 없으시다면 찬성 측인 1번 대표의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YM/A/5/L.2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지 않고 바로 토론의 종료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토론의 종료가 가결되면 결의안 SYM/A/5/L.1과 서면 수정안을 채택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료의 발의에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료는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결의안 SYM/A/5/L.1과 수정안 SYM/A/5/L.2를 채택하기 위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SYM/A/5/L.2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안 SYM/A/5/L.2가 채택되면 수정된 내용은 결의안에 반영됩니다. 반대가 없으시다면 합의로 수정안 SYM/A/5/L.2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대표 있으십니까? 네, 그럼 반대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결의안에 반영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이 포함된 결의안 SYM/A/5/L.1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발의가 없다면 시간 관계상 두 개 국가의 논평을 듣고 수정안이 포함된 SYM/A/5/L.1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발의 없으십니까? 다른 발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앞서 두 개 국가의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희망하는 대표께서는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발언자가 없으므로 바로 채택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정안이 포함된 SYM/A/5/L.1의 채택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가 없으시다면 합의로 수정안이 포함된 SYM/A/5/L.1을 결의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있으십니까? 반대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포함된 SYM/A/5/L.1이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반대가 없으시다면 합의로 수정안이 포함된 결의안 SYM/A/5/L.1을
결의문 sym/a/res/5/1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반대 있으십니까? 반대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포함된 sym/a/5/l-1이 결의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결의문이 채택되기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의장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셨어야 하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국에서 참여하고 있어 부의장께서도 준비해 주신 폐회사를 듣고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존경하는 대표님들, 매진 여러분, 순사숙녀 여러분, 우선 오늘 여러분들의 훌륭하고 소중한 토론과 모든 면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어떤 노력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여러 대표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국민과 의료의 접근성, 경제적 지원 등의 여러 쟁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를 담은 결의안을 도출하고 결의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결정된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감염병 조기 종식을 위한 국제 수준의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 촉진 방안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불평 등의 문제와 해소 방향에 대한 방법을 제출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화합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오늘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진보는 달성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취약한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는 취약 국가와 계층의 다방면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행할 이런 합의안과 형성된 관계들은 미래에 이뤄질 토론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결의안 내용의 실행에 대한 소중한 기여를 기대하며 우리는 다가올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돌아가시는 길이 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엔총회 의사진행 규칙 제62조에 따라 참석자분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1분간 묵념 또는 묵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5회 시흥시 청소년 모의유엔 회의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네, 2021년 제5회 시흥시 청소년 모의유엔 회의.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시흥시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시흥시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잘 이끌어주신 의장님께서 시흥시 관계자분께 결의문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전달이 완료되었는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전체 기념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웃어주시고요.
손도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회의를 마치면서 어느새 훌쩍 커버린 우리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6월 5일에 교육을 시작으로 총 6차 과정까지의 교육을 모두 마치고 마침내 오늘 대회 당일날까지 참가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진행한 회의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국제사회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길을 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내년 제6회 대회는 온라인 비대면 회의가 아니라 꼭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황리에 비대면으로 진행된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모두 박수를 보내드리며 이만 제5회 시흥시 청소년 모의위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하나만 게 모르는데 또 다른 세상을 알게 되면은 더 큰 세상을 알게 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용기를 얻어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뚜벅뚜벅 걸어온 지난 10년 시흥시 청소년 국제교류 그 속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래 시흥의 주역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청소년 국제교류 2010년부터 19년까지 해마다 참가자 수와 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10년간 프로그램별 참가 인원을 보면 해외 견학 체험단 636명 헬로 시흥 스테이 64개국 788명 청소년 기획 연수단 총 95개 팀 474명 시스터스쿨 프로젝트는 44개 학교 1298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도전과 성장은 늘 시흥을 넘어 세계로 향합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낯선 사람들한테 말을 걸거나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협동을 하거나 그런 게 조금 두려움이 컸는데 편한 친구들이랑 낯선 장소에 가니까 여러 방법들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가치를 찾아가는 청소년 기획 연수단입니다. 한편 그룹별 테마를 정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떠나는 해외 견학 체험단.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도 하고 스페인, 호주 등 멀게만 느껴졌던 세계 각지로 날아가 현지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문화 교류를 하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고 우리는 역사 탐방! 중국, 러시아에선 뜻깊은 역사 탐방이 이어졌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제일 중요한 건 역사를 기억하고 지키는 거라는 거. 시흥의 초중고 학교와 해외 학교가 자매가 되어 서로를 방문하며 문화를 체험하는 시스터스쿨 프로젝트. 참여 학교가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서로의 학교 생활을 함께 경험하며 깊은 교감을 나눴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우리 집에 초대해 삼시세끼를 같이 하며 한국의 문화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시흥 홈스테이에는 70가구 넘는 많은 시민들이 민간 외교관으로 활약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국제기구 활동까지 다양한 지구촌 경험담을 나눠준 인생 선배들의 글로벌 특강. 신나게 놀면서 세계의 역사, 문화, 환경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배운 글로벌 놀이터. 국제법을 배우고 각종 국제 현안을 토의하며 글로벌 감각을 익힌 청소년 모의 유엔. 국제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 한국과 시흥 알리기에 나선 글로벌 프렌토까지. 시흥시 청소년들은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마음을 열고 세계를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10년. 친구들과도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고, 그곳에서도 혼자 가는 것보다 더 많은, 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꼭 가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교관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이 더 확장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고 경험해보세요. 우리가 걸어온 길은 앞으로 걸어갈 길의 나침반이자 에너지입니다. 우린 다시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아직 성장하기에, 세상이 우릴 원하기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지난 10년, 시흥의 청소년 국제 교류는 오늘도 꿈을 향해 날개를 펴니다.